안녕하세요, 소희천국입니다. 오늘은 공룡카드 만들기를 하면서 공룡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건데, 특별히 공룡메카드에 등장하는 공룡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로 카드 만들면서 공룡들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짠! 하고 제가 오려 가지고 왔어요. 90장을 오리니까 시간이 제법 많이 걸리네요. 자, 제법 많이 걸려서 이렇게 오려 가지고 왔는데, 90종을 다 소개해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룡메카드 위주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도 옛날에 나온 공룡메카드, 초창기에 나온 공룡보다는 그래도 최근 걸로 해서 골라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설명해드릴 공룡카드만 짠! 골라낼게요. 자, 17마리의 공룡 뽑아봤고요. 카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사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는 얘기 표시 보시면 이게 육식 고기 모양이죠. 육식 공룡이라 되어 있고요. 이 밑에 가위바위보 표시가 있는데, 이건 간단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렇게 가위바위보 표시가 있어요. 일단 육식 공룡 모사사우루스 이렇게 뒤로 보시면 시기는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요. 몸 길이는 12m에서 17m래요. 식성은 육식성이고, 특징은 몸은 물고기를 닮아 길쭉하고 뼈 모양은 도마뱀과 비슷하대요. 지느러미가 꼬리 끝에 달려있다고 하네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 모양이 있는데, 이 사람이 180cm 성인 남성 기준으로 이렇게 사람 모양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12에서 17m 되고요. 자, 다 한건 설명한 건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모사사우루스 먼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딜로포사우루스. 딜로포사우루스도 육식공룡이고요. 자, 뒤로 돌려서 시기는 쥐라기 전기에 살았고, 몸 길이는 6m래요. 사람이 이 정도면 이렇게 크기가 이렇고요. 식성은 육식성. 특징은 머리 위에 골줄은 V자형 쌍으로 좌우에 있고, 턱에는 칼날 같은 큰 이빨이 잔뜩 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모놀로포사우루스. 마찬가지로 육식이네요. 시기는 쥬라기 후기에 살았고요. 몸 길이 5m, 특징 코에서 눈 사이까지 얇은 볕이 있고, 두개골은 얇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대요. 자, 사람이 이만큼이면 이 정도 크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리지노사우루스가 나와 있어요. 테리지노는 잡식성이래요. 이게 식물 표시가 있는 거는 초식인데, 초식하고 육식 합혀졌으니까 잡식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는 백악기 후기, 몸길이 4에서 8m, 특징은 큰 낫 도마뱀이라는 뜻을 가진 공룡으로, 낫처럼 생긴 세 개의 앞발톱이 큰 것은 60cm나 될 정도로 지구 역사상 가장 긴 팔톱을 가지고 있는 공룡이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사우로펠타 공룡은 초식이에요. 자, 백악기 중기에 살았고, 몸 길이는 7에서 8m고, 도마뱀 방패라는 의미를 가진 공룡으로 40개 이상의 척추뼈로 이루어진 긴 꼬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알로사우루스 육식이에요. 시기는 쥐라기 후기에 살았고, 몸 길이는 10에서 12m고요. 특별한 도마뱀이라는 뜻의 알로사우루스는 성격이 아주 포악해서 자신보다 몸집이 큰 초식 공룡과 작은 육식 공룡을 잡아먹었다고 하네요. 크기는 이렇고요. 그 다음엔 파라사우롤로푸스고요. 초식 공룡이네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 몸 길이는 9에서 11m. 특징은 사우롤로푸스와 비교하여라는 뜻의 파라사우롤로푸스는 머리 뒤쪽에 2m 크기의 볕이 있었고요. 벼의 속은 비어있고 콧구멍까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자, 사람이 이 정도 크기면 이 정도 크기로 컸고요. 그 다음에 수코미무스. 수코미무스는 육식이네요. 대각이 중기에 살았고요. 몸 길이가 11m, 등에 돛처럼 생긴 것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크기는 엄청 컸죠. 자, 그 다음 에이니오사우루스예요. 초식 공룡이고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 몸 길이 6m, 이 정도 크기 사람이면 이 정도 크기고, 앵무새 모양의 뿌리가 있고, 목덜미 뒤쪽으로 큰 가시 모양의 뿌리 한 쌍 있고, 주변에 작은 돌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케찰코 아틀루스 육식이고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 날개를 편 길이는 12m라고 하네요. 사람이 이 정도면 꽤 컸어요. 익룡 중 가장 크지만 뼈가 텅 비어있다, 눈이 크고 긴 볕이 있는데 과시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긴다고 하네요. 그 다음 스피노사우루스 육식이고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 몸길이가 16에서 18m,
가시 돛 도마뱀이라는 뜻의 스피노사우루스는 등에 거대한 돛 약 1.8m가 있는데 체온 조절을 하는 데 이용되었고 머리는 악어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자, 사람이 정도면 크기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디모르포돈 육식입니다. 쥐라기 전기에 살았고요. 날개를 편 길이는 75에서 120cm. 두 가지 모양의 이빨이라는 뜻으로 꼬리가 길고 꼬리 끝에 수직 날개가 있다고 하네요. 주둥이는 뭉툭하고요. 굉장히 생각보다 작은데요. 75에서 사람이 180cm의 사람이 이 정도면 이 정도 크기였다고 하니까요. 좀 작네요, 생각보다. 그 다음 친타우사우루스는 초식이고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 몸 길이는 14m로 친타우 도마뱀이라는 뜻으로 이마에 커다란 돌기가 있고 입은 오리처럼 넓적했다고 합니다. 자, 크기도 좀 컸고요. 그리고 아르켈론 육식이고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 몸 길이는 3에서 4m, 바다거북과 비슷하나 등딱지가 딱딱하지 않고요. 끝이 뾰족한 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 이 정도면 컸죠, 그래도. 그 다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가노토사우루스 육식이고요. 시기는 백악기 전기에서 후기에 살았고 몸 길이가 13에서 14m로 완전 컸죠. 거대한 턱에 약 20cm의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살타사우루스 초식 공룡이고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 몸 길이가 10에서 12m, 살타 도마뱀이라는 뜻의 살타사우루스는 아르헨티나 살타 지방에서 발견되어서 살타란 이름이 붙었군요. 갑옷과 같은 두꺼운 피부로 덮여 있어 몸을 보호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소개해드릴 공룡은 아크로칸토사우루스예요. 육식 공룡이고요. 백악기 후기에 살았고 몸 길이가 9에서 12m, 나처럼 생긴 세 개의 발톱을 가졌고 두개골 뒤쪽에서부터 꼬리까지 돌기가 나 있었다고 하네요. 크기는 크고요. 자, 이렇게 해서 90종의 공룡들 중에서 공룡 메카드의 굉장한 최근 공룡이라고 해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그 공룡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지금까지 공룡 카드를 공룡 메카드에 나오는 공룡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난번에 공룡킹 500 시연을 했을 때 스티커만 붙여서 설명을 조금 못했던 것이 아쉬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조금 그 아쉬움이 덜한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